따라가서 바로 드라이브 해보세요. 그렇지. 하나, 둘. 다리 더 가야지. 쭉 가야지. 그래서 거기에서 저한테 걸지 말고 열로 확 빼버려요. 자, 1번. 쭉. 그렇지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왜 연결을 안 하고 지금 여기 떨어졌잖아요. 여기로 떨어지게. 드라이브도 내가 한 번에 득점할 수 있는 그걸 만들려면 접어야지. 임팩트 줘서. 저, 봐, 여기밖에 안 떨어지죠? 다리 가서 확실하게 쭉 임팩트 줘서 접어버려. 자, 1번이야. 다시, 다시. 더 확실하게 쫙 눌러버려. 하나, 둘. 그렇지. 쫙 접으라고. 하체 실어주고. 아니, 자, 서브 넣어보세요. 가요. 스톱. 이게 왜 여기 있어요? 그렇지, 여기 있어야지. 자, 따라가면서 이 오른발이 이렇게 빠져줘야 내가 이렇게 접으면서 손목을 열어주면서 여기서 접어주면서 이게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접질 못하니까 절로 가잖아요. 공간을 만들어주질 못하잖아요. 자, 더 가야지, 더 가야지. 다리 안 갔어, 다리 안 갔어. 하나, 둘, 그렇지. 더 사이드 여기 봐세요. 여기 사이드. 하나, 둘, 그렇지. 쭉. 지금도 더 봐요. 더. 하나, 봐요. 더 봐야 돼. 괜찮아. 이게 접는다는 것은 내가 보세요. 손목을 열었어요. 그냥 맞는 순간에 맞고 왔을 때 촥 한 번에 촥. 임팩트가 딱 맞아 떨어져. 자, 하나. 봐. 됐죠? 그거야. 쫙! 이렇게 맞아야 된다. 자, 하나, 둘, 쫙! 지금은 뭐냐면, 팔로만 한 거야. 약간. 중심을 실어줘야 돼. 자, 하나, 둘, 쫙! 그렇지. 보세요. 아니야.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쭉 앞중이 너무 커. 뭔가 여기서 탁 기준 있게 끌어줘야지. 왼쪽 눈앞에서. 그래야 접히는 거예요, 스윙이. 자, 하나, 둘, 착! 그렇지. 이게 스윙이 내렸단 말이에요, 드라이버 때. 여기서 쫙 잡아줘야 되는데, 보세요. 늘어지면 안 돼. 보세요. 늘어지면 접지 못하잖아. 그렇죠. 미는 거지, 이거는. 오케이. 하나, 둘, 착! 오, 아, 되잖아. 그치. 그러면 내가 서브 넣고, 1번이란 말이야. 후커트 서브. 그럼 내가 서브 넣고 상대가 줬을 때 드라이브로도 충분하게 득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쵸? 옳지, 옳지. 자. 그렇지. 그게 지금 현재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. 포인트. 자, 하나, 둘! 에이, 봐, 또 늘어졌어. 다리도 안 맞고. 자, 하나, 둘, 착!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오, 이렇게 하는 거야. 자, 준비. 하나, 둘, 셋! 그게 뭐야. 또 다리 안 빠졌어. 다리 안 빠지면 지금 중심이 아니고 스윙으로만 의지한 거야. 그럼 접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? 뺐다가 미는 거밖에 안 되잖아. 그치? 하나, 둘, 셋!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. 좋아. 하나, 둘! 자, 지금 훅서브 지금 안 눌러요. 지금 또 이렇게 하네. 눌러. 하나, 둘! 그렇지, 더. 욕심부려. 하나, 둘! 다시. 자, 좋아. 하나, 둘! 그렇지, 좋았어. 눌러. 좋아. 그렇지, 자, 준비. 하체. 쭉. 그리고 맞는 순간에는
내가 실수하든 뭐 안 하든 자신 있게 접어요. 그냥 쭉 밀지 말고 지금.